미니언즈 같은 소리가. 오히려 이런 거가 뭐 빨리 그리긴 좋겠죠. 이거 이용해서도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범입니다. 제가 이번에 화방넷에서 제품을 지원받아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제품을 리뷰할 거냐면,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유튜버 분중한 분이신데, 바로 그림 유튜버 골드손님이 제작한 제품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품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 마저 해보겠습니다. 자,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하얀색 배경이고, 가운데에 이쁜 달 모양 그래픽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도 흑백으로 그래픽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브랜드명인 아워 컬러가 써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이렇게 본 제품이 나옵니다. 핑크색과 하늘색 그라데이션 배경이 너무 이쁘네요. 왼쪽 상단에는 홀로그램으로 된달 그래픽이 있고요. 아래에는 아워 컬러 브러쉬 마카 27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본 제품을 꺼내면 아래 팬케이스 고정 박스를 들어올려 추가 구성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구성품은 파우치, 마커 전용 블렌딩 팔레트, 받침 필름, 아워 컬러 스티커, 그리고 마커를 연습해 볼수 있는 도안 3장이 들어 있습니다. 파우치에는 브랜드명 아워 컬러가 프린팅되어 있고요. 옆면에도 디테일한 요소들이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구성품은 마커 전용 블렌딩 팔레트입니다. 이 팔레트가 골드손 아워 컬러 브러쉬 마카의 활용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성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한된 색 안에서 표현해야 되는 일반 마커와는 달리, 아워 컬러 브러쉬 마카는 컬러 블렌딩을 통해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이 블렌딩이라는 기법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도록 이 팔레트를 구성품으로 추가한 거죠. 컴팩트한 사이즈로 작업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으면서 40장이라는 넉넉한 분량으로 그림을 그리실 때 여유 있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침 필름이 동봉되어 있는데요. 이 받침 필름은 다이어리 같은 얇은 종이에 마커를 사용하실 때 잉크가 뒤에 투과되어 뒷장의 종이를 오염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워 컬러 스티커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스티커를 보고, 이쁜 스티커가 들어가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골드손님 영상을 보고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마커의 뚜껑에 표현된 색깔과 실제로 사용하는 색감은 어쩔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스티커는 실제로 사용할 때 나는 색감을 비슷하게 만들어낸 스티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커에 붙이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색이 나오는지를 이 스티커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그림을 좋아하고 자주 그린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성품은 바로 채색을 연습해 볼수 있는 스케치인데요. 그림을 평소에 많이 그려보신 분들은 이런 스케치를 그리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림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퀄리티의 스케치를 그리시는 게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워 컬러 브러쉬 마카에는 이런 스케치 도안을 동봉해줘서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도 마카를 이용해서 멋진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오늘은 스케치를 따로 하지 않고 이 도안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자, 이제 골드손 아워 컬러 브러쉬 마카를 봐야겠죠. 자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의 커버를 열면 이렇게 27색의 마카가 들어 있습니다. 커버의 안쪽에는 제품의 컬러 차트가 쓰여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컬러의 이름들도 보이지만, 111번 선키스, 154번 피치스킨, 133번 바나나 크레페, 165번 샌드스톤처럼 구체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 색을 상상하게 만드는 창의적인 이름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안쪽엔 또 다른 컬러 차트가 있습니다. 이걸 펼쳐보면 아직 채색되어 있지 않은 플라스틱 컵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직접 채색을 해보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제품의 사용감을 느껴볼 수 있고, 실제 제품의 색감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는 그라데이션 차트가 있는데,
이거 이용해서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손 아워컬러 브러쉬 마카의 케이스에 기믹이 하나 있는데요. 제품의 커버를 뒤쪽으로 넘기면 자석으로 붙어있던 부분이 열리게 되고 이 커버를 안쪽으로 접어주게 되면 이렇게 스탠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에 브랜드명 아워컬러가 프린팅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붓펜과 사각촉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래픽이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붓펜이고요. 이쪽이 사각촉입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실제로 제품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도안이 3장 들어있는데요. 도안을 하나씩 보면서 오늘 그릴 그림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생긴 집이 그려져 있고요. 뭔가 아기자기한 요소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숲속에 있는 오두막 같은 모습인데요. 좀 풀도 많이 그려져 있고 인물이나 강아지, 요 강아지가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뭔가 유럽에 있는 어떤 골목길의 한 장소 같죠? 이 세 장을 오늘 다 그려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뒤집어서 이걸 섞어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자, 이 정도 섞었으면 모르겠죠? 이 중에서 저는 여 가운데 있는 거 자, 두 개는 이 두 개는 내려놓을게요. 자, 섞어서 나온 이 도안을 가지고 오늘 드로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나왔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 강아지랑 사람 있는 도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뒤집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이게 나왔네요. 아워컬러. 잠시만요. 네, 이거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거가 뭐 빨리 그리긴 좋겠죠. 오늘은 이 도안을 한번 그리면서 실제 이제 사용감이 어떤지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컬러리스 펜 요거는 하나 꺼내 놓을게요. 그냥 이 조명 같은 거를 살려서 무드를 만들고 싶은데 일단 바나나 크레페 이 색상을 여기 팔레트에다가 귀여운 미니언즈 같은 소리가. 그리고 이제 이 0번 마카를 여기다가 칠해서 살짝 섞어볼게요. 섞은 다음에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지금 조명을 칠하다 보니까 여름 느낌보다는 어떤 밤, 여름 밤 느낌으로 한번 색깔을 칠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골드손 아워컬러 브러쉬 마카를 이용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느낌 가는 대로 채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품을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사용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각 팁은 넓고 단단해서 색을 채우거나 일정한 선묘사를 할 때 좋았고요. 브러쉬 팁은 적당히 탄성이 느껴져서 필압을 사용하기가 좋았고 블렌딩을 할 때에도 마치 물감을 쓰는 것처럼 부드러운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색 구성이 좋았습니다. 너무 쨍한 원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색깔이 다양하고 조색이 되어 있는 듯 오묘한 색감이라서 굳이 블렌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칠해도 촌스럽지 않고 세련된 느낌으로 그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제품인 컬러마카 이외에도 기타 구성품의 활용도가 좋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한 구성품이라기보다는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이거 하나만 구매해도 쉽게 그림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요. 앞으로도 이 제품을 활용해서 다양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